만물이 내뿜는 에너지와 전설로 가득 찬 신비로운 가우야 계곡을 떠날 시간. 가우야 국립공원에서 라트비아의 서쪽 끝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국토의 절반이 숲인 라트비아는 어딜 가나 초록빛이다. 천여 명이 모여 사는 알숨가도 숲과 호수가 있는 평범한 라트비아의 마을. 인적이 드문 조용한 시골 마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곳의 상징인 동그란 브로치다. 오늘은 하지 뒤 처음 맞는 일요일 오후. 교회 앞에 모인 할머니들의 옷에서 그 동그란 브로치를 발견했다. 커다란 브로치에 격자 무늬의 옷을 입는 사람들. 이들은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소수민족으로 루터교가 우세한 라트비아에서 가톨릭교를 믿는 스위티족이다. 300년간 섬처럼 고립돼 있던 스위티족은 20세기 중반까지도 독특한 의상과 독자적인 언어를 고집했다. 특히 매기고 받는 형식의 전통 민요는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사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 400년 전 루터교 도시였던 알숨가의 영주는 가톨릭교도인 폴란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종교를 포기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외롭지 않도록 온 마을 사람들을 가톨릭교로 개종시키고 루터교도와 다른 화려한 색의 옷을 입게 했다. 이 화려한 브로치를 단 지 겨우 5년. 영주는 루터교를 믿는 이웃마을의 미움을 사 독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 낭만적인 선택은 여름꽃처럼 찬란하게 기억된다.